오늘 송수동 앞을 가서 건강한 데이트 할 거예요. 그럼 가볼까요? 아니, 지금 세 번째 온데, 아니 여기가 재료가 너무 건강하게 잘 나오더라고. 사실은 여기는 옥수수 피자가 유명하단 말이야. 아, 옥수수 맛있어. 근데 우리는 건강식으로 먹어야 되니까 일단 이거는 배제를 하고. 아, 근데 옥수수는 건강하지 않나? 옥수수는 굉장히 살이 찌는 탄수화물이야. 아. 거기에 피자예요. 이제 아. 탄수화물 폭탄인 거죠. 저희 메밀 유부초밥 하나랑요, 두부 페스토 에그 베네딕트 하나랑 달 다이어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막 하루에 책을 두세 권씩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앉아서 책 읽고 막 이러니까 막 살이 찌더라고. 아, 뭔 살이죠? 복부에 살이 너무 많이 찼어. 운동은 해야 돼. 드세요, 드세요. 이거 알죠? 에그 베네딕트 한번 터트려야 되는 거 알죠? 너무 맛있게 나온다. 자, 먹을 건데 뭐부터 드실 거예요? 교육이 저... 좀 됐죠? 아, 야채를 먼저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바로 이거를 입에다 넣고 싶어. 야채를 먼저. 우리 식이섬유들을 배로 채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단백질. 미쳤다. 마요네즈랑 섞인 라면스프 맛이야. 마약 같은 맛이야. 이게 단백질 먹었으면 탄수화물 먹는 거지. 야채랑 곁들여서. 여기 소스가 미쳤다. 근데 내가 예전에는 다이어트 건강이 있을 때는 이런 소스를 엄청 무서워했어. 솔직히 막 너무 두려워가지고 물에 씻어먹고 막 이렇게. 어머, 헐 세상에. 어, 너무 안쓰럽다. 근데 이제는 절대 그렇게 오버하지 않지. 모든 건 적절히. 아, 그리고 이렇게. 에? 뭐야? 영양제. 밥을 먹으면서 같이 먹거든. 에? 너무 신기한 루틴이다. 진짜.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영양제를 먹으면 소스를 더 잘한다고 하더라고. 아. 근데 이게 밖에 들고 다니기 너무 힘든데? 뭐야, 광고야 지금? 피피엘 아니 진짜 내가 찐으로 먹고 있는 영양제. 어, 너 또 많아. 건강하게 살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다 따라해야지, 좋은 거. 아, 나는 음식을 먹잖아요. 메밀에 대해서 찾아봐요. 어머. 진짜 이거 아니었어. 내가 뭘 먹는지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알고 먹으면 이게 생리적인 것도 효과가 있다. 진짜? 아, 메밀의 효능은 편하게 산다니까. 이거 봐, 저는 벌써 다 먹었거든요. 메밀 효능부터 시작해서 영양제 먹방까지 하고 하느라 엄청 천천히. 근데 이게 직관적 식사라고 하고 음식증이나 이런 식이장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이거를 딱 입에 넣고 그때 핸드폰도 안 하고 뭘 보지도 않고 조용히 이 식감은 쫄깃하구나. 여기서 이런 스프의 맛이 나네. 계속 읽으면서 먹어. 이벤트 다 끝나면 그다음 한 입 그러니까 속이 일단 편하고 3분의 1이 줄게 되더라고. 그런 옥수수 피자를 시켜가지고 꼭꼭꼭 씹어 먹었으면 뭐 어땠을까 하는 그런 이 나동그라진 채소들을 보면서 잘라보면 우와. 메밀이 있어. 멋있다. 메밀의 효능은 뭐다? 그만 받으시라고. 여기에 또 레몬의 소스가 나와. 그걸로 뭔가 상큼함을 주는 맛? 확실히 또 메밀을 씹다 보니까 약간 쓴맛이 있긴 하다. 그런데 진짜 특징이라서 전 그런 것까지 느낄 새가 없이 그냥 바로 삼켰는데. 이거 다 씹고 나서 탄탄하고 입 안을 약간 물려와. 약간 떫은 느낌이 있다. 밥을 먹는데 너무 피곤해. 지켜야 될 습관도 너무 많고. 소모수도 있어. 소모수는 채식
스팀 이런 거 하면 이제 이런 거 많이 먹죠. 비건 요리사 하실 때 병아리 비건 열심히 삶아서 굳게 말해서 빵도 말고. 어머. 아니 그 채식 자격증이 있다는 게 진짜 진짜 유물나지. 진짜 건강에 누구보다 진심인 사람이. 맞아 맞아 맞아. 잘 보셨어. 집에서 이랬어. 이렇게 건강에 공부를 하고 의사를 하지. 맞아. 매일 누가 이렇게 촬영했어. 이런 거 해주는 남자를 봤어요. 비건 자격증 있는 남자. 남자친구 소개받아도 비건 자격증 있는지 모르고. 아 맞다 나 셀카 봉도 들고 왔어요. 그건 무거워서 됐다. 무거워요. 물을 들고 왔어요. 그냥 500ml 물도 안 먹고. 카메라는 그냥 무겁죠. 아 근데 서울숲에서 조깅해도 너무 좋겠다. 어 치킨 시켜 먹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깅을 생각하다니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쵸? 아니 이름처럼 그냥 초록색깔 트레이닝 하나 맞출까봐. 괜찮네요. 오징어 게임처럼. 어 맞아 맞아. 회사에서 나왔다가 성장이 될 수도 있어. 지금 위험합니다. 갖고 나오면 안 돼. 자 이제 좀 출출하니까 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디저트 한번 가봅시다. 아 블루베리랑 저탄수예요? 네.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신천은 아몬드가루 사용하고요. 네. 설탕 대신에 에리스리톨이라는 대체 당분. 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저도 마이 찾아 먹습니다. 제가 위가 또 안 좋거든요. 오, 진짜? 밀가루를 먹으면 방구가 너무 나와가지고. 오후 3, 4시 되면 이제 출출하니까 조금은 이렇게 또 먹어줍니다. 이제 오후. 아, 이제야 좀 인간적이네. 이런 디저트도 먹고. 이제는 탈 다이어트 아닙니까, 제가? 어, 직관적 식사 어디 가셨어요? 아, 맞다. 네, 습관 드세요. 포크 다시 줄 때 다 먹었어, 이미. 이렇게 들어가서. 개구씨가 이렇게 되새김질해요. 블루베리 잼이 있구나. 저도 이제 직관적 식사 도전 바로 갑니다. 아. 말리지 마세요. 블루베리다. 크림치즈다. 사라졌다 지금. 다 먹었다. 너무 작게 먹었어. 아, 이건 또 오버하면 안 돼요. 있습니다 이렇게. 자. 빵이 씹히고 있어요. 블루베리 씹었어요. 달콤하구나. 크림치즈 씹혔어요. 블루베리의 잼과 빵이 어우러져서 되게 달달하고 맛있어요. 이제 끝나면 이제 한 입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입에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하는 모습이 신기하네요. 오 캐치 잘하는데? 마지막에 남는 그 맛의 여운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생각하고 먹는 거죠. 오늘 건강 데이트 어땠어? 영양제 챙겨 먹었지. 맛있는 거 먹었지. 근데 이렇게도 사니까 괜찮은데? 그치? 이렇게도 건강하게 밖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거지. 다음에 한 번 더 구경시켜주세요. 언제든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집에 가세요. 안녕.